자, 오늘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가덕도를 갔다가 양산으로 향하는 일정이었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그 같은 시간 대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전을 방문하는 도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들어보시죠. 제가 방금 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께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글쎄요, 정혁진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연히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발생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저렇게 계획적인 살인 목적 범죄 같은 것들도 많이 다뤄봤을 테니까 더 중요하다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빨리 쾌유해서 그 뭐야 업무에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그의 목적,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 과연 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왜 저걸 갖다가 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고요. 비난받을 목적이 있는 그러한 범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행히 이제 뭐 열상이라서 어느 정도 뭐 한 1cm 하지만 피도 많이 났다라고 그러고 이건 누가 봐도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서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예. 목이라고 하는 부위는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한 부위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상해죄가 아니고요. 살인 미수죄이고 그다음에 그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일벌백계해야 될 그러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의 전모가 하루빨리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네. 이현수 차장 뭐 새로운 소식이 뭐 들어왔다는데 네. 무슨 조금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그 부산대병원 앞에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짤막하게 가졌는데요. 예. 긴급 최고위가 이제 회의가 병원에서 열렸고 오늘 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 위협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우선 밝혔고요. 예. 이재명 대표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정도만 브리핑하고 짤막하게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 서민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아, 예, 저 아까 제가 이제 뭐 잠깐 피부 좀 1cm 꿰매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제가 정보를 좀 알아보니까 근육 치료를 좀 있어서 근육 치료에 있어서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뭐 자작거 얘기하시는 분도 이제 저희 지지자 중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테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모두 같이 한 목소리 비난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상대 뭐 보복 테러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다 비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게 자작극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 기사 댓글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제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주장이다. 지나친 주장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나친 주장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공격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이현수 차장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 안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폭력 행위가 용납돼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여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쾌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라. 경찰청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 뭐 이런 소식도 덧붙여서 전해졌습니다.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아까 뭐 살인 미수 얘기도 하셨고 하는데 이 정도의 범죄면은
당연히 엄청난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살인죄의 그 법정형이요. 예. 5년 이상부터 사형까지 될 사형. 수가 있는데. 오호. 그런데 이제 사형죄 관련해 가지고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양형 기준이 있는데 일단 미수니까 그 기수의 결과가 나온 것보다는 처벌이 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것이 첫 번째로 이것이 우발적인 범죄인가 계획적인 범죄인가.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잖아요. 마치 지지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한 다음에 네. 기습적으로 공격을 기습적으로. 한 거니까 아하.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비난받을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0년 징역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엄하게 처벌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일벌백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 용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 부산 경찰에 연행이 돼갖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묵비권 하다못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뭐 그것조차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현재까지는. 예,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